오늘은 8년 만에 제 속을 털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조만간 제가 살인을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8년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공개할 순 없지만 그때 잘못을 해서 당사자와 관련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INFP라서 그때는 말도 없고 소심하고 겁이 많아서 그게 협박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협박이네요.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저는 증거 같은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 일이 다시 지금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나를 죽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제 유튜브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제가 살해당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